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. 서울 서초구에서는 발달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방문 진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. 병원을 찾고 진료를 받는데 어느 누구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힘을 모으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발달장애인은 스스로 건강관리를 좀 할 수 없고요. 아파도 표현을 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더 정기검진이 더 필요한데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거나 그러면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문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 진료 대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동하면서 방문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죠. 그러니까 돌발적인 행동을 이제 하거나 이제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직접 병원에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저희가 이렇게 방문 진료형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. 저희가 서초구에서 고대하고 협약해서 이제 하는 사업은 꼭 발달 장애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진 않고요. 저희가 이제 와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동이 힘드신 분들을 가정으로 찾아가서 하는 진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.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다른 복지관 이용자분들이나 지역에서 병원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또 그 신체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. 네. 발달장애인은 사회성이 낮고 도전적인 행동들이나 돌발적인 행동들을 많이 해서 진료 대기나 이런 거 굉장히 힘들어하세요. 그다음에 2, 3차 병원 이용할 때 그러니까 과를 이제 이동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. 저는 좀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선 진료로 해서 좀 대기 없이 미리 예약을 하면 바로 가서 좀 볼 수 있게 하거나 이런 좀 의료 지원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